2018학년도 고2 3월 모의고사 33번 빈칸 문제입니다. 처음에 보면 중심 소재가 나와 있어요. The desire for fame. 명성에 대한 욕구, 욕망은 has its roots, 그 뿌리, 근원을 두고 있는데요. 가지고 있는데, 아, 왜 명성을 필요로 하는지, 명성의 필요 이유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바로 다음 문장이 조금 어렵게 나와서 이런 어려운 문장은 건너뛰어도 되긴 되거든요. 뒤에도 충분히 단서가 있어서. 그래도 보시면, no one, 어느 누구도 would want to be famous. 유명해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즉, 명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네요. 네, 그러한 사람들의 특성은 no one을 후가 꾸며주고 되어버리죠. hadn't also somewhere in the past니까 과거의 어딘가에서 hadn't been made니까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to feel, 느끼도록이요. extremely insignificant니까요. 매우 중요하지 못하다라고, 즉, 사소하다라고 느끼게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유명해진 걸 원하지 않아요. 즉, 부모님의 관심을 많이 받고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은 사람은 관심, 즉, 명성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관심을 박탈당한 사람, 한마디로 소외당한 사람들만이 관심을 필요로 하고 명성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소외당한, 박탈당한 내용을 적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답에 대한 단서는 이미 얻어졌고요. 이 내용이 어려웠으면 뒷문장에도 단서 얻을 수 있겠죠. We sense, 우리는 느껴요. The need, 필요성을 느낀다라는 건 명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For, 뭐에 대한요? A great deal of admiring attention이니까 존경하는 관심의 많은 양을 필요로 한다. 한마디로 관심이 필요하단데 언제요? 여기 D가 답에 대한 단서입니다. When we have been painfully exposed to earlier deprivation이니까 초기, 즉 어린 시절에 박탈감에 고통스럽게 노출이 되어졌을 때만 명성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돌려서 말하면 무시된 경험이요. 그게 바로 2번인 experience neglect예요. neglect가 무시니까요. 무시의 경험이 뿌리가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뒤에 나머지 또 해석해 가볼게요. Perhaps 아마도 one's parents, 누군가의 부모들은 were hard, 어려웠는데 to impress, 감명 깊게 만들어주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감동 주기가요. 그렇잖아요. 되게 무관심한 부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They, 그 부모들은요, never noticed, 결코 알아차리지 못해요. One, 누군가의 자녀를 much, 그렇게 많이 알아차리지 못한다라는 건 관심 없다. 문장 또 새로 걸리고 있어요. They, 또 다른 부모들은요, were so busy, 너무도 바빠요. With other things, 다른 일들에 너무 바빠요. 바쁘신 분들. 문장 끝났는데 콤마 찍고 ing니까 뭐 하면서 바쁘냐? Focusing on, 초점을 맞추면서요. Other famous people니까 다른 유명한 사람, 뭐 연예인을 좋아하든 아니면 그 상사들을 비율을 맞추고 있든 그래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분사구문으로 형용사로 이렇게 걸릴 수 있어요. being이 생략돼서 unable니까 할수 없는 상태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뭐를 할수 없는 상태냐? To have or express니까 갖거나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Kind feelings, 친절한 감정을 가질 수 없어요. Were 또는요. Just working, do요. Focusing이랑 unable이랑 거의 같은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사로. So working too hard. 너무 열심히 일해서 초점을 맞출 수 없는 거예요. There were no bad time stories니까 침대에서 책을 읽어주는 시간도 없어요. 부모들이 너무 바빠요. And 그리고 one's school reports. 누군가의 성적표는요, weren't the subject of praise, 칭찬이나 admiration, 어떤, 존중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아이들 잘 치켜 세워주는 주제가 될수 없대요. 한마디로 아이들의 성적에도 관심이 없는 부모님들인 거예요. That's why는 그래서 결과랬죠, 뒤에가. 그래서라고 해석하시면 편하겠어요. 그래서, one, 그 자녀는, 즉, 부모님의 관심을 못 받은 자녀는 Dreams that 이하의 문장을 꿈꾸게 되죠. One day, 어느 날, the world, 세상이 will pay attention, 집중해 줄 것을 원하는 거죠. 유명해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We are famous, 우리는 유명하게 됐을 때,
our parents, 우리, 이거 착각이죠, 그쵸? 우리가 유명하게 됐을 때, 우리 부모들은 will have to admire, 존경해야만 할 것이에요. us, 우리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부분은 답이 2번이 되어 됐었고요.